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1년 1월 코스피는 3000선을 돌파합니다. 2007년 7월 2000선을 돌파한 후 13년 5개월 만에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2020년 첫 거래일 기준 2175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2100에서 2200선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감염병 사태가 팬데믹으로 번지자 3월 19일 1454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등장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동학개미의 활약에 힘입어 5월 말 2000선을 회복했으며 7월에는 2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11월에는 외국인들까지 돌아와 순매수에 가담하자 2600선을 넘기게 됩니다. 12월에도 상승은 이어져 2800선을 돌파했고 마침내 2021년 1월 6일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른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 거의 모든 분야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2021년을 맞이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산업 분야의 전망이 좋을지 고민에 휩싸이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2021년 친환경 관련주가 유망하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친환경 관련 산업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활약상과 관련 기술에 대한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클린 에너지 정책 공약을 내걸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30년까지 50만 곳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각각 500만 대, 6만 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산업 중 한국 기업들은 ESS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ESS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로 쉽게 말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전력계통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나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전력을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ESS는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송배선 시스템은 전력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에너지 관리 효용성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는 전기 생산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ESS는 현재의 전력 시스템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ESS 시장은 그야말로 성장이 담보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ESS 시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ESS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ESS 시장은 2018년 5.5GW시에서 2024년 32.6GW시로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전기를 일정하게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원이 되기 위해서는 ESS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가정용 ESS 수요가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우드 맥켄지는 미국의 가정용 ESS 시장 규모가 2019년 19MW에서 5년 뒤인 2024년에는 110MW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신인프라 정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와 ESS 보급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에너지는 미국의 자회사인 파워글로벌이 뉴욕주에 ESS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워글로벌은 미국 전력회사 콘 에디슨과 뉴욕 퀸즈에 있는 뉴욕전력청 부지에 100MW 규모의 ESS 시설을 세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ESS 프로젝트는 뉴욕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친환경 에너지 업계도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화솔루션과 LG전자의 성장세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한화큐셀은 미국 주거용 시장에서 9분기 연속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상업용 시장에서 역시 4분기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광 소재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글로벌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큐셀은 오는 2025년까지 차세대 태양광 소재를 이용한 텐덤 개발과 양산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이 분야 역시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판을 치는 분야인데요. 한화솔루션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 이사회를 통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하나솔루션은 이 가운데 1조 원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태양광과 수소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무려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LG전자는 현대차 그룹 새만금 개발청과 한국 최초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LG전자는 태양광 모듈과 ESS 등 발전 설비를 구축해 전력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지난 1995년 태양광 연구를 통해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이후 2010년에는 태양광 모듈 양산과 출시를 시작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며 2016년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 양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2018년 LG전자는 유럽이나 북미 시장을 겨냥해 미국 엘라베마 헌츠빌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에 태양광 모듈 대규모 공급에 성공했으며 미국 하와이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컨소시엄에 ESS 공급업체로 참여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ESS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에 따른 안전성 우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SS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대부분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 시스템이 미흡하거나 운영 환경 관리가 미흡해서 일어나는 경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은 화재율이 0.5% 미만일 경우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ESS 화재는 현재 1.5%를 넘어서 분명 위험군에 속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는 미국 애리조나 전력업체 APS 변전소에 설치된 ESS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ESS 모듈에 있는 배터리 셀의 전압이 갑자기 하락했고 열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가연성 가스가 발생했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3시간 뒤 ESS 컨테이너 문을 열자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났고 이 사고로 여러 소방관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ESS 화재를 막는 획기적인 신기술이 최근 한국에서 개발됐습니다. 최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 대경산전과 ESS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미세한 전자불꽃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하는 커넥터 체결부가 헐거워지면 에너지 전달 효율이 떨어지고 과부하를 일으켜 미세 아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배터리에서 발생한 미세 아크를 실시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대형 화재를 막는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배터리와 커넥터가 잘 접합되도록 사이에 완충부를 추가하고 배터리 뚜껑을 빛 반사가 잘 일어나도록 설계해 효율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발이 나지 않는 ESS용 배터리까지 한국에서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아연 원자핵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폭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당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방전에 쓰이는 전류세기보다 30배 높은 전류를 가하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내구성과 수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폐 배터리를 활용한 ESS 제작 기술까지 한국에서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충남도와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은 전기차 폐 배터리를 재사용한 ESS를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해 성능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한 중소기업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폐 배터리로 만든 ESS를 수출까지 하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수출된 배터리 장착과 시운전까지 완료되면 조지타운 내 제퍼슨 스쿨에 설치돼 북미 전력 시장에 실시간 FR 자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 연이은 수주와 신기술 발표를 한국이 이끌어내며 이 시장을 한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이 분야의 최대 시장은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치고 한국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 기업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